약천교와 법성계를 이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방불왕경 영수보살력창계 생사일반상공하이 사명연 누근조 십불보현대인교
지고 행자 한 번째 바신 망상 빌부등 연성교 차교이가 수분득 자량이다라 유진로 양원극 계실보여 공자 실제 중도상 오늘 환경 공부 드디어 제 15 10주품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평소에 늘 마음에 담아두고 인생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환경 공부하는 일이고, 뭐 지금까지도 공부해왔고, 또 스님들 덕택에 환경 공부를 요즘 아주 알뜰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공양하는 일입니다. 저희 그 인생 최대 과제는 환경 공부와 그 다음에 법공양하는 일,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침 오늘 그 서울 목동 반야사에 계시는 스님이 여기 벌써 화엄경 처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화엄경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신심도 나고 해서 신도님들에게 지송한글 화엄경을 이렇게 출판을 해서 신도님들에게 사경을 하게 하고 또 여기 우리 화엄경 공부한 데까지 이렇게 법공양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법공양에 관심을 갖고 뭐 우리 매달 나오는 책하고 기타 뭐 사경집 그다음에 뭐 작은 소책자들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3-4만 권씩은 해요. 요즘은 3-4만 권 더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야심경 뭐 법성계 이것을 뭐 한꺼번에 뭐 3천부 4천부 5천부씩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 그 쌓아두면은 여러 스님들이 잘 가져가셔서 신도님들에게 잘 가르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가져가셔요. 고마운 일이고. 그것이 이제 제 주력 사업인데, 이렇게 또 법공양을 공부하시는 스님 중에서 법공양을 이렇게 올려서, 내 뜻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서 더욱 고맙고, 또 화엄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도님들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법공양 올려서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또 사경집까지 이렇게 출판을 해서 이렇게 한 권씩 돌렸습니다. 사경집은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경집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 덕에 살고 또 새생생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이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실은 이런 그 대승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걸 조금씩이라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난다는 거, 이게 발심이 아닐까. 오늘 이제 10주품의 첫 그 저기 저 주가, 제1주가 초발심주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본문에 들어가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책은 오늘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교재로서 제일 준수하게 가장 빼어나게 잘 만든 교재가, 비록 내가 만든 교재지만은 이 대방공굴 화엄경 경1 해가지고 여긴 이제 신도님들이 만일 결사해서 화엄경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그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교재도 내가 과목을 이렇게 착 치고 글자도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네 권으로 만들었더니 어떤 강주 스님이 보고는 목판본 책만 보다가 이걸 보고는 탐복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과목을 제대로 쳐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공부하기 좋도록 했느냐고 해가지고 그런 찬사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교재인데, 아무래도 신도님들은 스님들보다 이제 한문에 취약하니까, 그래서 음을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음을 다 달고, 글자도 크게 하고,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약창계를 싣고 법성계를 싣고 또 화엄경 전체 이제 구성표까지 싣고 또 청량국사 서문도 앞에다 싣고 아주 뭐 얼마나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든 교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글자가 아름답습니까? 또 이거 보고 사경하기도 또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신도님들은 이걸 한 권을 벌써 뗐습니다. 그리고 2권에 들어갔어요. 2권에 들어가는데 1권이 마침 스님들에게 돌릴 만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는데 스님들이 이제 그동안 공부하신 것을 가지고 이 정도 교재라면은 충분히 신도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때 공부가 됩니다. 배울 때 공부 물론 뭐 배울 때도 되겠지만 가르칠 때가 훨씬 알뜰하게 돼요. 배울 때는 뭐 글자 몰라도 뭐 강사가 뭐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새겨봐라 하지도 않고 무슨 낱말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니까 몰라도 잘 넘어가지만 가르칠 때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까지 내가 알았던 것도 또 옥편 보고 또 확인하고 불교사전 찾아서 또 확인하고 세 번 네 번 확인해가면서 공부해야 비로소 남의 앞에서 공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스님들이 이제 그쪽은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1권부터 돌아가시면은 신도님들에게 한번 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80권 중에 벌써 3권이 요 한 권에 들어 있어요. 3권씩 실으면 이렇게 교재 한 권 만들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도님들은 벌써 2권째 들어갔고 하니까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제일 뒤에 보면은 이 책을 복사하기를 환영합니다. 널리 복공양하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든 책은 무조건 그렇게 해요. 부처님 경전을 뭐 판권 소유니 뭐 지적 소유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함부로 찍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그 내 마음에 용납하지 않고 해서 그래서 많은 중생에게 이렇게 복공양하는 일이 얼마나 그 자신에게 공덕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을 이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뜻하지 않게 변고가 있다면 제일 아쉬운 게 화엄경 공부 덜 한 거, 그 다음에 법공양 덜 한 거, 물론 지금까지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난 김에 제가 그 근래 어떤 작은 그 제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 1977년도 78년도 법무사 내가 강사를 할 때 그때 내 앞에서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37년째 인연을 같이 해요. 한 15~16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인연을 함께 한다는 게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스님들 인연이. 그 스님들하고 간혹 이제 모일 기회가 있어서 모이는데 내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렇게 우리가 살 일이 아니고 좀 더 의미 있고 많은 중생들에게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어떠냐. 그래서 복지단체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좋은 일 좀 하자. 첫째는 복공량, 두 번째는 간병. 몸이 불편해서 그 참 어렵게 그렇게 고통을 겪고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탬을 주는 그런 거 간병. 그 다음에 장학사업. 그 외에 뭐 좋은 일을 불교를 빚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거기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명을 선정해놨어. 상줄 사람을. 법륜스님하고 그 다음에 해문스님이라고 알죠? 봉사스님. 우리 저 조선위기에 반환운동하는 스님. 정말 근래 불교를 가장 빛낸 스님이 해문스님이야. 그 다음에 또 해민스님. 해민스님도 얼마나 불교를 빛낸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불교를 빛낸 사람들이 뭐 그분이 처사든 무슨 어느 종파든 간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격려하는 뜻에서 그들이 하는 사업이 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도 주고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그 복지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운을 띄웠더니 그 자리에서 모두 동참을 했어요. 벌써 동참을 해가지고 상당한 힘이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발설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스님들도 염두에 그런 걸 담아뒀다가 어느 기회에 동참하고 싶으면 동참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요. 뭐 그동안 그전에 뭐 어느 종파에서 뭐 유언장 써라. 유언장 안 쓰면 주지 임명장 안 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야단 법석을 일으켰죠.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뭐 울고 불고 내인데 어떤 스님이 그 화소연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지단체는 정말 그런 그 서약서 이런 것을 우리 하는 일이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이면은 내가 정말 마음속에 있었던 일인데 혼자 힘으로는 못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공감이 되면은 서약서 얼른 써가지고 갖다 바치고 싶은 그런 복지 일을 하자. 그런 복지단체를 만들자 하는 뜻입니다. 그게 위원장이 됐든지 서약서가 됐든지 자기 뭐 개인 토굴이 됐든지 자기 무슨 개인 재산이 됐든지 간에 마지막 남은 그런 유산이 다음은 만 원짜리라도 있으면은 그 모두 그 복지재단에다가 희사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얼른 그런 서약서를 써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도록 하는 그런 그 복지단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번 그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번 거기에 집합시켜보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도 하고 저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일도 하고 좋다고 하는 일, 복되는 일, 공득되는 일은 불교적으로 공득되는 일은 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취지를 가지고 머릿속에 설계한 지는 벌써 오래가 됐는데 이제 대중 앞에서 발설한 것은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처음으로 그렇게 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난 김에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요. 아쉬움도 많고 미련도 많아요. 사실은 그 아쉬움과 미련을 속 시원하게 살았을 때 자기 의사로서 연소시키고 간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뜻으로 자기 인생을 연소시킨다고 하는 거 되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만 뭐 시간에 떠밀려서 가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그만 뭐 끝나버리고 그래서 뭐 못다한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후손들 그 남아가지고 크숱한 추태 부리고 사회에서나 절집안에서나 그리고 스님들은 또 아무 저 권한이 없다고요. 법적으로는 세속 사돈의 팔처이라도 세속 촌수가 우선이지 절집안의 상자도 소용없고 법제자도 소용없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저 시주 돈들로 만들어 놓은 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기타 무슨 뭐 재산들이 전부 속가로 다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사실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에서 염려해가지고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잘해야 뭐 내고 싶지 사실은. 그 얼른 써가지고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는 그런 그 복지단체. 이게 참 정말 필요해요 사실은. 어떤 종단도 어떤 개인도 사실 썩 마음에 안 들잖아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라.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참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 혼자도 스스로 오랫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법공양을 중심으로 하고 간병과 장학 이런 것을 부대 사업으로 기타 뭐 출판 사업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복지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수는 고맙지만은 구체적으로 동참이 있어야 돼. 나중에 언제 그 입회 원서 돌리거든 그때 그 뭐 토굴 이름을 갖다 넣든지 무슨 현금 액수를 적든지 그렇게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예. 오늘 십주품 서두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 중간에 하려고 메모를 그렇게 했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먼저 이야기해버리네. 삼매와 가피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보살 수행 계위를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52위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이제 위수를 냉정하게 꼽으면은 42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42위 첫 그 십주가 발심, 초발심부터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십신은 왜 정식 보살 계위에다가 넣지 않는고 하면은 신심이 일단 나야 발심을 할 거 아니냐 이 뜻입니다. 신심. 신심이 나야 하지. 그 신심은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심은 땅과 같다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래서 그 밑바탕에다가 비로소 이제 발심을 하는 그런 그 단계를 생각하면은 42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맞고 십신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52위가 맞습니다. 근데 앞에 십신 법문만 공부했지 십신 낱말은 공부 안 했어요. 10개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론 십신이란 낱말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환경에서는 그렇게 쳐주질 않았습니다. 법문은 풍성했지만은 굳이 십주처럼 또 십회향처럼 이런 식으로 십행처럼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부했으면 합니다. 비로소 이제 보살 42위 중에 첫 주가 되겠습니다. 첫 십주가 되겠는데 삼매와 가피라 법회 보살이 입정이라 그랬어요. 선정에 드는데 그때 법회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어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법회 보살이 삼매에 일단 듭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에 입정을 잠깐 했죠. 그 선정 앞으로 큰 그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정에 드는 것 이건 이제 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찰에서 우리가 법문할 때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가피라 삼매력으로서 시방에 각각 천불찰 미진수 세계 밖에 또 천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천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천불찰 미진수 하면 천 개의 지구를 가루로 만들어서 미진을 만들었을 때 그 미진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세계 이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천불찰 미진수 하지만은 천불찰 미진수라는 말 뜻이 그래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습니까? 온 우주에 존재하는 차 보이지 않는 세포에서부터 또 저기